자, 모모랜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둘, 셋, 이철, 티켓!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모랜드는 데뷔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가 2016년 11월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렇게 최정상에 쓴 거예요? 아, 아닙니다. 대단합니다. 예. 그냥 매일 강행군일 텐데, 오늘 저희 경기방송 KFM 라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누군지 아세요? 저는 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노란 머리는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주희입니다. 주희예요? 네. 네. 자, 요 끝에서부터 한 분씩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햇살보다 빛나는 연우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꽃보다 페이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니 와이니 아이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최희입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랑랑의 수빈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나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리더 혜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모랜드 우리 멤버 여러분들, 저 우측에는 얼굴 못 봐서 한번 잠깐 돌아서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네, 자, 반대편도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팀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격찰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예, 그래요. 자, 우리 모모랜드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최정상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KFM 라시 오셨는데 환영하고요. 이 의왕 와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저희가 경기도 의왕은 처음 와보는 건데 되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겨 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고 이래서 되게 더 신나는 분위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우리 멤버 중에 제일 어린 사람이 누구예요? 접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군요. 저는 더 어릴 줄 알았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모모랜드 노래 들으면 즐거우세요? 모모랜드에서 누가 제일 잘 먹어요? 네, 저 언니가. 네, 제가 제일 잘 먹습니다. 원장입니다. 고기 36인분하고 초밥 30, 31 접시를 먹었다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 그때 저희가 고기를 다 같이 먹은 거고. 아, 다 같이? 네. 초밥은? 초밥은 저요. 31 접시를? 네. 혼자서? 주희랑 저랑 합쳐서 10접시 정도를 먹었었거든요. 아, 그 대단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힘드니까. 예. 자, 모모랜드. 자, 이제 노래를 준비할 동안에 저희가 또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아쉽죠? 의왕 왕송호수에서 함께한 KFM 경기방송 라쇼. 지금까지 저는 누구요? 네. 아, 저는 박철이고요. 네, 저희 KFM 경기방송 99.9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 시간 이후는 모모랜드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즐겨보자고요. 자, 모모랜드 계속 부탁해요. 왜요? 유성이 온 김에 낸지 애교를 보고 가자. 갈까요? 아, 맞아요. 못한대요, 못한대요, 네. 그러면 저희 리더 혜민 언니가 해볼까요? 혜민은 애교 같은 거 없어. 아, 네, 나 다음 곡은. 네, 저희가 다 준비한 다음 곡은 뻥짱마라는 곡인데요. 경기도, 저희가 모모랜드 아까 말을 한 것처럼 경기도 의왕에는 처음 오는 거잖아요. 근데 오니까 다들 어때요? 일단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즐기고 있어요. 맞아요. 안녕. 안녕. 애들아. 반가워. 아까 제 입에 들어왔어요. 아까 제 입에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밌게 즐기고 계시니까 저희가 이 분위기를 다운시킬 수 없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바로 다음 곡으로 꼼짝마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재밌게 즐겼어요. 저희가 이제 아쉽게도 마지막 곡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네. 어떡해. 안 돼. 혹시 무슨 곡인지 아시나요? 뭐라고요? 안 들린다. 네, 맞아요. 뿜뿜이에요. 네, 그럼 다음 곡 뿜뿜 가기 전에 마지막이니까 아껴뒀던 파워를 다 쓰고 가셔야겠죠? 그쵸. 저희 한번 다 같이 연습해볼까요? 하나 둘 셋. 설레요 너와 나이랑 데뷔. 내 맘을 줬다 놨다의 맘대로. 오케이. 너무 좋다. 네,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 곡으로 뿜뿜 들려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재밌게 즐겨주세요.